TV. 11월에 단어와 표준 모니터 방송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런 한파로 아 다소리가 아파. 다소리는 오늘 대신 빗소리로. 빗소리예요. 와 진짜 이런. 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칙칙하게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여기 뭐 이렇게 사진이라도 띄워주지 그러면. 그래. 네. 막 아이씨 나오고 뭐 우리 파수들 난리가 났네요. 개막 막 나오고 있고 개소네. 네. 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쉬어가면은 그 소중함을 네, 다시금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소리가 간다 다시 VOD 보시면서 네 다음에 함께할 다소리 기대해 주시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어쩔 그렇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밖에서 싸돌아다니다 걸리면 바로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죽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낚임 누나를 사실 넣으려고 했는데 어려워요. 대인기 비증 있나?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빗순실이라 그러는데 그 뒤에 낚임 누나가 있으면 어떻게 안 돼? 조종이 안 돼. 대단합니다. 지금도 모르지 않나요? 뒤에 뭐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는데 거의 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달에 표준 모니터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뭐 모니터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잘 모르던 모니터 만나보기도 하고 좀 보는 재미가 있고요. 무엇보다 경품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품이 또 빵빵한 경품이 2016년이 몇 번 안 남았고 다나 표준 모니터 방송에 사실상 한 번 남은 건데 12월에 네. 지금 어떻게 모니터가 왜 퍼주는 거야 시청자들한테. 자 오늘 이벤트 상품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나이스게임.tv 들어오시면요 11월에 단어 표준 모니터 배너가 있습니다. 여기 배너로 뿅 클릭해 주시면 뭘 드리냐 여기로 넘어갔네요. 여기가 아니죠. 여기를 네. 여러분이 스샷을 네, 스샷 노노 여러분의 모니터를 핸드폰으로 여러분의 모니터를 핸드폰으로 찍으셔가지고요 네.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다나와 게시판이 있습니다. 다나와 게시판 클릭하셔서 거기에 공지 보고 올려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와사비 망고의 FHD 245 허니 달달한 모니터라는 네. 얘기죠. 혹은 로켓의 콘퓨어 에즈윈 블랙 마우스 아하 두 가지를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개꿀이죠. 그렇죠. 네 로켓 마우스 네, 비록 뭐 LCS 로켓팀은 네. 네 하지만 마우스는 근데 뭐 LOL만 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럼요 로켓이 네 마우스 비싸 보이는데? 일단은 게이밍 마우스이기 때문에요. 네. 네 이거거든요? 좋아 보이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케이스가 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로켓 콘 퓨어 콘은 프로스트 콘 아 우리 또 라이가 좋아하는 거 떠올랐네. 야, 뭐 네? 뭐 라이였으면 아마 여기서 네, 말도 못하고 계속 막 웃고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좋아하나?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무튼 그분 요즘 50견 오셔가지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어깨도 못 올리고 이제 50견 왔어요. 그리고 김라이의 뜨개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 자세히 보진 않아가지고 네, 책 나왔어요. 책 나왔습니다. 네, 뜨개 주 책. 네, 많은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좀 달라 그러는 거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더라고. 그렇죠. 책 좀 사지 뭐 책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네. 여러분, 요 방금 소개했던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모니터까지 여러분께 드리는 이벤트니까요. 많이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생방송에서 퍼드리는 사실 이 이벤트 때문에 오늘 다소리가 아프다고 뻥치고 안았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벤트 참여하려고 생방송 이벤트 저희가 네. 아프리카와 다음파서에서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따가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LG전자 톰플러스 HBS 500 아 좋아요 블루투스 네. 요거랑 뷰소닉 VA2419 아이케어 요 무결점 모니터 역시나 네. 드릴 예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미친 오늘 모니터 두 대 마우스 하나 블루투스 헤드셋 하나. 네. 아 좋네요. 이거 뭐
다 퍼주네. 시청자가 짱이야. 에이, 네, 다 퍼줍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갑입니다. 요즘에 많이 좀 우울하실 텐데 예, 여기서 달래시기 바랍니다. 네, 공짜는 좋은 거니까요. 공짜는 언제든지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이제 11월의 단어 표준 모니터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요새 너무 사는 게 우울하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돈지랄을 좀 해보려고. 네. 우울할 땐 쇼핑이죠. 네, 그래서 네. 그 쇼핑할 땐 쇼핑 코스 다 나와. 다 나. 네. 네. 핸드폰도 아 뭐 사야 되나 뭐 어쩌고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S7 바로 지르려고. 그거 뭐 몇십만 원 아낀다고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폰 7은 아 됐고요. 아니에요? 네, 앱등이는 됐고요. 앱등이 아닌가요? 저는 삼엽충입니다. 네. 그... 자, 그래서 첫 번째 모니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스. 필립스 277272 시력보호 블랙 무결점. 딱 봐서 알겠지만 27인치형. 그렇죠. 이름에 네. 들어가 있으니까. 네. 패널 종류는 AH, IPS, 해상도는 1920, 1080, 응답속도는 5ms, 밝기는 250 칸델라, 명암비, 네. 동적모형기 1000대1, 2000만대1. 라이가 있었으면 여기서 한번 더 터졌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아까 이제 로켓 콘퓨어 네. 마우스에서 콘! 설명해 드린 걸로 웃고 예, CD? 밝기를 보다 또 여기서 갑자기 터질 예, 거예요. 예. 자, 필립스 277272 277272 아 이거 낙김 누나가 소개했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772가 네, 일단 한번 실물부터 만나보시죠. 네. 27인치 이상은 또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제일 높은 FHD QHD는 네. 가격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도 FHD 모니터 정도만 돼도 다 즐길 건 즐길 수 있거든요. 뭘 즐겨요? 아니 뭐 게임이라든지 네, 또 예, 뭐 영화라든지 저런 영상이라든지 여기 이제 사실은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즐길 더 커지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편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만 네. 게임이나 영상 보는 쪽으로는 뭐 FHD면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나. 우리 가성비 앵무새 가무새 분들이 또 27인치가 마지노선 아닌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이즈 대비 가격이 되는 게 확 올라가니까요.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사실 필립스가 네. 사실은 저희가 모니터 표준 모니터를 소개해 드릴 때 필립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있다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네. 네. 색감 손실 없는 안티 블루라이트 그리고 플리커프리 이런 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네. 다 있는 다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공유치는 필립스도 그럼 사람 이름이려나? 루이비통도 사람 이름 아니야? 네. 프라다도 사람 이름. 프라다도 사람 이름. 순신 누나가 좋아하는 신발인데.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게임 모드 톤 설정으로 극적인 색을 표현 가능하다.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극적인 네. 색이라는 거. 게임을 할 때, 예. 여러분들, 내가 게임을 할 때 펜타키라는 그 순간. 네. 이 필립스 모니터라면 극적인 느낌을 더 극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아, 펜타키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 네. 아 네, 여러분들이. 네. 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해상도가 너무 커도 그래픽카드 부담. 그렇죠. 너무 크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그래픽카드 좋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이게 IT 쪽에 하나를 바꾸면 덩달아 다 바꿔야지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무난한 27인치 FHD 필립스 모니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단어와 최저가 기준 27만 원. 27인치 27만 원. 1인치에 만원이라는 얘기. 1인치에 만원. 굉장히 네. 정직한 네, 합리적이네요. 네. 음흠. 어때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네. 1인치 1만 원. 네. 100인치 100만 원. 네. 사고 싶다. 100인치 100만 원이면 사고 싶네요. 그러니까 네. 위로 올라가면 이제 더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네. 필립스 기술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아 필립스가 벌써 저 모델서부터 네. 예. 그래서 필립스의 어떤 그 감각이 살아있네요. 어떤 감각이요?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네. 육덕? 육덕 아닌데요? 그건 모르지. 폴슨 스타일 육덕 아닌가? 그건 모르죠. 아, 이게 또 육덕일 수가 있다. 아, 그럼요. 예. 모르는 거고. 예.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뭐, 기프트 박스가 있네요. 오호! 12월 31일까지 요 모델 구매하시면은 오호. 순차적으로 기프트 박스. 뭐가 들어있죠? 아래에 뭐가 있던데요? 아 스탠드 모니터 스탠드 아 알파 스캔 ADJ 다기능 스탠드 그렇습니다. 5만 원짜리를 19,000원에
아, 5만원짜리를 19,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 아하. 요거 우리 가무새들이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야. 뭔가 돈을 떠내야 돼. 아, 그러니까. 사실 요거 우리 가무새들이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야. 사실 5만원짜리 19,000원이면 엄청 굉장히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아, 원래 스탠드 있고요. 저건 알파 스캔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인기 제품이에요. 그거를 네. 그냥 싸게 더 드린다. 네. 요거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안 네. 구매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27만원 네, 필립스의 모니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필립스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표준 모니터 방송을 쭉 보시다 보면 필립스는 항상 약간 디자인이 좀 튀고 가격대가 그 대신 조금 올라가는 이런 게 많았는데 필립스 27인치 27만원이면 진짜 무난하다. 예, 괜찮은 가격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돈 쓰는 거 말씀드렸던 게 또 고민하고 있는 게 집에 모니터가 하나가 24인치인데 그게 그거예요. 그 PC방 폐업할 때 아. 업어온 거라 가지고 아. 그 뭐야 밖에가 아 그 뭐라 그래요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어. 빗반사가 심해서 아. 좀 불편해요. 아. 그래가지고 하나 그냥 새로 사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잘 지금 네. 예, 나나 표준 모니터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가무새? 네. 왜냐면 또 모바일 게임 여러 개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 일단 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필립스의 제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제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또 와사비 망고의 귀여운 재은이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함께 보시죠. QHD를 넘어서 이제 바로 UHD. 이게 또 와사비 망고가. 와마. 네, 요 와사비 와마. 망고는 약간 노트북으로 따지면 한성. 가성비에 네, 가무새들이 그...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네, 와사비 망고 UHD 320 리얼 4K HDMI 2.0 재현입니다. 32인치형으로 굉장히 와. 큰 화면. 32만원인가요? 패널 종류가 AHVA 3840-2160 해상도고요. 응답수는 6ms, 밝기는 네. 350 칸델라, 명암비는 1000대1, 100만분의 1. 그렇죠. 3840 2로 나누면 192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920 해상도짜리가 여러분 두 개가 들어가며 네. 세로도 1080의 두 배, 2160. 즉 1910, 1080이 네 개가 들어가는 그렇죠. 음아무시한 사이즈다. 4K 요즘에 4K. 네. 예. 와사비 망고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예. 모니터 브랜드. 4K가 이제 FHD에서 4K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또 32인치 중에 4K 지원 안 하는 것들도 많이 그쵸? 대부분 많이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32인치에 4K를 지원하는 와사비 망고 모델입니다. 그렇죠. 실물 한번 만나볼까요? 또 굉장히 희한하게 이게 다리가 크레모아처럼 생겼어요. 아, 이것도 현역이라서 또. 아, 네. 또 V자로 저렇게 해서 아, 네. 우리 크레모아는 또... 이제 위쪽으로 파편이 나가기 때문에 약간 아래쪽을 보면서 설치를 해 줘야 되죠. 네. 현역들만 사실 알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공인은 크레모아는 그림으로만 봤지. 네. 직접 터트려 보셨죠? 그렇죠. 그거는 훈련소 때 산 쪽에다가 해가지고 대대장이 공익들도 훈련은 받지만요. 크레모아는 터트리지 않아요. 네. 네. 수류탄은 던져봅니다. 공익도. 아, 네네. 실탄으로. 연습용. 아, 연습용. 네, 아, 연습용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소리는 나더라고요, 연습용도. 아, 뻥 터져요. 그러니까 그게 터지고 연기 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습용도 있고, 실전은 보통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서, 네. 공익도 현역과 크게 다르진 않다. 아니, 많이 달라요. 네. 크레모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 수류탄은 조교가 한번 터뜨려요. 아, 네, 그쵸. 나머지는 공익들은 연습용만 던집니다. 네. 네. 이거 지금 4K 영상 나오고 있는 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남자 사진을 굳이 지금 누가 굳이 모공이 살아 숨쉬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뭔가 옛날 뭐 미국의 무슨 노동자 느낌 뭐 이런 느낌인데 32인치가 4K가 해상도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네. 부분. 아, 저런 모니터를 시원하게 사고 싶은데 책상이 좁아서 아. 제가 자리가 없습니다. 네, 32인치가 좀 나이스 게임. PC방에서도 이제 32인치 모니터, 27인치 모니터 두 가지가 있는데 32인치 모니터 굉장히 크거든요. 커요. 네. 근데 그 여기 32인치 모니터 커봤자 해상도가 그렇죠. 나이스 게임 TV 거는 네, UHD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UHD 아니에요. 네. 대부분 32인치가 UHD가 아니거든요. 이런 UHD 모니터 있는 PC방 있으면 거기 가세요 그냥. 그건 진짜 사장님이 미치. 그건 사장님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죠. 네.
우리 PC대형 UHD 있다 이러면서 약간 네. 아 사이즈가 지금 저희가 그 아이콘 보이시죠 여러분? 아하 저거 아이콘 크기를 저희가 줄이거나 특별히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아, 코딱지가 사용하면서 불편하면 늘릴 수 있는 건데 아래 작업 표시 줄이라 여러분 아이콘 사이즈 보면은 이게 해상도가 얼마나 큰 건지 네. 감이 오실 겁니다. 와 거의 뭐 모니터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닌가. 야 이게 저희처럼 사실은 방송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이 사이즈 하나면 사실 여러 개 창을 띄워놓고 그렇죠. 네,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러려면은 CPU가 그래픽카드 또 더 좋아야 돼. 그렇죠. 네, 방송하려고 지금 i7도 버벅대요. i9 나와야 되는 거. i9 나와야 돼. 네. 자 이게 AHVA 패널인데 이게 IPS랑 비슷한. 여러분 아우 이게 구글 빛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보이는 구글 창이 뭐 이렇게 검색이 이렇게 아우 힘들어. 위에 있는 게 이제 구글 그 기본 크롬으로 첫 페이지에서 구글 페이지 들어가는 좀 땡겨 좀 땡겨 줌 좀 땡겨 주실래요? 구글이에요. 사이즈가 네. 네. 검색창이 조만하게 나와요. 아. 이게 워낙 커가지고 해상도가 엄청나게 이거 아까 그 영상이 4K 네. 영상이 진짜 큰 어마어마하게 저 용량이 네. 얼마나 되려나 4K 영상 아. 네. 구글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네. 엄청난 해상도 빼봤을 때 엄청난 구글, 해상도라는 겁니다. 구글이 조만하게 있다. 네. 어마어마하게 작다. 네. 그렇습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작가 작게 보이는 거는 아마 네. 해상도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HDMI 4개 DB 포트 등 다양한 기기 호환 가능하고 업스케일링 기능 통해서 저화질 동영상 보정시켜서 화질을 높여준다. 이런 거는 네. 모니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저해상도 영상 같은 거를 틀 경우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고요. 다시 영상을 한번 아 창이 몇 개가 되는지 S네요. 아 낙겜 누나 뭐 하냐. 네 이럽니다. 네 뭐 요 정도 해상도가 됐다. 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이 정도의 성능과 가격이... 해상도인데 자 가격이 얼마일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겠죠. 다나와 최저가계는 45만원대. 와 진짜 이런 거는, 싸네요. 이런 거는 방에 놓고 쓰는 것보다 사실 부모님 선물 용. 근데 부모님 선물 용 이거 안 좋아요. 아이콘이 너무 작아. 키우면 되죠. 아 이게 힘들어하셔요. 해상도가 높은 거를 왜냐면 제가 노트북을 장인어른 예전에 한번 사드렸는데 해상도 높은 거를 싫어하세요. 아까 해상도 높여놓고 아이콘을 맞춰서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또 이렇게 네. 키워서 글씨 크게 해도 이렇게 키워드렸더니 우회지잖아. 네. 이런 거는 저는 부모님 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걸로 한번 이게 45만 원이면 안 비싼 거예요. 그럼요. 그냥 45만 원. 45라는 45만 원이 45만 원은 큰 돈이긴 합니다. 네. 아 45만 원은 큰 돈이긴 해요. 네. 그러나 물건과 기능과 이걸 보고 가격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재현이가 모델로 하고 있는 와서 근데 슬슬 계약 종료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재현이도 많이 컸을 거거든요. 네. 올해 네. 수능 누가 봤는지 아십니까? 올해 수능 누가 봤나요? 올해 수능 GOD의 육아일기의 재민이가 수능을 봤어요. 와 벌써 그렇게 된다. 네. 이야 벌써 그렇게 됐어? 굉장히 예, 세월이 빠르고 뭐로 나림이 많이 컸다, 뭐 지훈이 많이 컸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야 재민이 세월이 순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재민이 아는 사람들도 꽤 많이 계신 나이스게임 TV 시청자분들 중에는 많아요. 모르는 분들도 또 꽤 있을 거고요. GOD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GOD 갓세븐은 아는데 네. GOD는 뭐 거짓말 네. 했을 때 누가 나오느냐 그렇죠. GOD가 나오느냐 뭐 빅뱅 빅뱅이 나오느냐 뭐 하나 이런 더 걸.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세 개 세대로 나뉘어지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는 GOD보다 더 위가 있나? 아니 아래. 아래? 네. 그러니까 GOD가 늘다리 틀딱들이고 틀딱이란 표현 좀 쓰지 마요. 빅뱅이 약간 이제 중간층이고 그 다음 거짓말이 더 아래층인데. 네. 참
뭐 틀딱고요. 아니 틀딱들다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뭔 소리예요? 아, 틀딱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번 네. 주말에 네. 예, 그래서 전화 한번 나가보려고. 아, 추워요. 진작 나갔어요 이제. 따뜻할 때. 저번 주는 또 부산에 갔어야 돼가지고 못 가고.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틀딱이라는 게 그 노인들 약간 비하하는 뭐 이런. 뭐 급식이나 틀딱이나. 그러니까 그거를 뭐 비하로 받아들인다면 비하지만 그냥 저는 약간 귀여운 애칭 정도로 생각을 해서. 아 이제 틀리는 약간 그 대머리한테 대머리라고 하면 좀 약간 신뢰가 되는 것처럼. 네. 근데 저희가 틀딱이라고 하는 게 틀리 끼시는 분들한테 틀딱이라 안 그러잖아요. 홀스 정도면 틀딱이죠. 네. 뭔 소리예요. 홀스 정도면 틀딱이죠 이미. 에이, 네. 그러니까 틀딱의 아니지. 기준이 틀리 끼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아니죠. 급식 학식 이거 아니면은 그다음엔 다 틀딱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니까. 네, 틀딱은 팩트 폭력이 아니라서 저는 급식과 아재 정도인데 뭘 틀딱까지 돼요. 틀딱이죠. 아 내가 늑다리 소리 들어서 틀딱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틀딱이 약간 칭찬이에요. 왜요? 왜냐면은 진짜로 많이 좀 연로하게 되면은 틀리로 딱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턱관절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벌써 틀딱은 틀리 중에서도 좀 급식 틀리? 아, 왜냐면은 저도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 할머니는 이제 틀리를 끼시는데 이 아구임이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질긴 거 이런 거 잘 못 드셔요. 그쵸. 그래서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 우리 할머니도 차라리 틀리 딱딱이었으면 좋겠다. 좀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젊음을 다시 찾으셔서 우리 할머니 틀딱하세요. 네. 네. 할머니 할머니 맛있는 거 많이 듣고 건강해지셔서 틀딱. 네 여러분 딱딱은 어떤 축복이다. 아... 네, 우리 감사함을 네. 네, 잊지만은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올 연말 그리고 새해 연초가 되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덕담해 주시면은 그때 여러분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래오래 틀딱하세요 이렇게 네. 네, 해주시면 아마 굉장히 뿌듯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할머니가 아유 우리 새끼도 급식 많이 처먹어라. 훈훈하네요. 아 네. 집안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가족 간의 친밀감을 여기 또 최신 유행어들과 함께. 아, 네네네. 네. 이거 싫어합니다. 네. 자, 다음 모니터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니터는 뭐 모니터 하면 이제 거의 떠오르는 브랜드가 돼버렸죠. 알파스캔입니다. 알파스캔의 AOC. 자, 요것도 제품명에서부터 느껴지는 네. 알파스캔 AOC A곤. A곤. 뭐가 빠져있습니까? 뭐가 빠져있어요? 드래곤. 아... 드래곤에서 DR이 빠져있죠. DR 빠졌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는 거. DR이면 뭡니까? 닥터. 의사죠. 에. 네. 의사가 빠진 용. 뭔가요? 빨리 마무리해보세요. 용한 의사? 아, 그렇죠. 에. 용한 의사가 없다. 에. 용? 용한 의사? 용팔? 아닙니다. 271QX144QHD입니다. 자, 보면 144 딱 써있으면 느낌 오죠? 144. 144 느낌 딱 오고 패널 정도 TN 패널 느낌 빡! 27인치 느낌 빡! 비싸겠구나. 그게 아니라 요거는 고급 게임용이구나. 그렇죠. 144Hz 지원하는 응답수도 1! 딱 나오는 빨라. 거죠. 네, 빨라요. 네, 그러니까 기존 모니터들과 비교해봤을 때 뭐 다른 거 모르겠는데 응답속도 아 빠르구나. 음흠. 느낌 딱 오죠. 그렇죠. FPS용 오버워치 한 조의 화살이 여기서는 잘 맞힌다는 거죠. 그러나요? 네.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네네. 오직 게이머들을 위한. 네, 방금 나온 분은 황달 걸린 것 같은데. 네. 얼굴 색깔이.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mps이면 응답 속도가 거의 이제 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까지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1mps인 제품들을 보면은 잘 그거 이하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네. 네. 그리고 144Hz 주사율이 여기 이제 144Hz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인데 결국 헤르츠랑 프레임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44Hz면 1초에 우리가 60프레임을 게임이 60프레임을 지원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 가지고 뭐 최적화가 잘 됐네, 지원을 해 주네, 안 하네. 뭐 FHD에서 60프레임을 지원하네, 30프레임밖에 안 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게임 성능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네. 60프레임 가지고는 또 내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영상이 왜 이렇게 안 튀냐라고 하는데 이게 그 레이싱 카의 역사 그런 거 관련된 영상이라 아주 옛날 자료 부분이 그렇게 나왔던 거 같고요. 이제부터 이제 때깔 죽이죠. 근데 이게 또
TN 패널이라서. 네. 예. 아 그리고 뭐 색감, 화질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여러분의 모니터로 보시게 되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뭐 물론 원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원본 모니터에 나온 영상을 저희가 카메라로 한번 찍은 걸 다시 여러분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니터로 보면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네. 것도 있고 이건 자체가 약간 옛날 어떤 그런 느낌의 일부러 색감을 그렇게 해놓은 영상이에요. 네, 영상이에요. 네. 네. 그 이 백 이 TN 패널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제 이건 FPS 게임을 하는 그 용도기 때문에 TN 패널을 사용을 합니다. 아. IPS 패널이라든지 이런 패널이 아니라 TN 패널을 사용을 하고 응답 속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네. TN 패널을 선택을 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뭔가를 좀 비춰주고 있는데요. 어댑티드 싱크 기술을 티어링 현상 해결을 위한 어댑티드 싱크 기술. 티어링이 뭐죠? 골드를 못 올라가는 걸 티어링이라고 그러나요? 티어가 계속 진행 중이다. 티어 ING. 아, 베럭링. 파워링은 들어봤어도 우리가 네. 뭐 베럭링 뭐 이런단 말이에요. 중보링. 아, 중보링. 중간 한자고요. 아, 그 카오스 영어. 아, 카오스 때 네. 우리가 썼던 거거든요. 네. 베럭링 이런 게. 중보링. 아, 네. 아, 이거 왜 티어링. 네. 네. 아, 이게 리모컨이라고 하네요. 아, 리모컨. 어, 밑에 뭐가 USB가 아, 나오네. 요렇게. 아. 오. 이런 게 있고요. 어, 한사발 하셨나? 어. 오. 뭔가 저거 메뉴가 뭔가 비싸 보이는데? 청와대 계신 분인가? 요즘 청와대에서 약 많이 드시던데. 드시는 약 말고 어, 좋은 어, 약 많이 네. 드시던데. 네, 상태가 이러네요. 아무튼 요 뭐, 청와대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20레벨의 게임 컬러 세팅 가능하고 가장 선호한 색상 구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이거 신기한 게 144Hz를 쓰다가 60Hz 쓰면 답답해지거든요. 네. FPS도 그런데 그거 아세요? LOL도 144Hz 쓰잖아요. 네. 훨씬 좋아요. 느낌이 훨씬 좋아 진짜로. 144Hz 모니터에 144 그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맞아 하잖아요. 느낌이 훨씬 좋아요. 어허... 진짜로.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 실력이 더 좋아지. FPS는 확실히 달라요. 어... 에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있는데 LOL이 그렇다고 실력이 더 좋아지진 않아요. CS가 근데... 잘 먹어지진 않습니다. 느낌은 다르다. 느낌은 달라요. 어... 네, 진짜. 그렇다고 CS가 더 잘 맞지는 않습니다. 네. 60Hz도 충분합니다. 60프레임도 충분하고요. 네, CRT도 네. 충분해요. 야, 충분하고요. 네. 네. 아무튼 기왕이면 아니, 그렇다 해보니까 좋은 느낌으로 하겠죠. LOL이 어. 와 LOL 진짜 이런 게임이구나. 애들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픽 좋은 게임이구나. 어, 되게 부드러워. 무빙이 오 막 그럴 수도 있죠. 네.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무빙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은 더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게임 컬러가 20레벨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거 맞춰서 여러분이 아까 리모컨으로 뿅뿅뿅 하면은 네. 색감 같은 경우에도 선호하는 색감 쉽게 맞추실 수 있다라고 하고요. 모니터 옆에 그리고 헤드셋 거리가 있어서 네. 요것도 게이머들을 배려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 144Hz 모니터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게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제 그 경제 활성화 중에 하나거든요. 어. 오버워치가 한국에서 흥행을 하면서 144Hz 모니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144Hz 모니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네. 오버워치 때문에 아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좋구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뭔가 요구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알파스캔에서도 이제 144Hz 모니터들이 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 시청자분이 레지던트 이블 주연 배우로 가지고 사라포바? 테니스 하고요. 네. 밀라 요보비치. 네. 네. 또 띵작으로 제5원소가 있죠. 그렇죠. 아, 정말 재밌었는데. 아, 여전사. 전화도 안 읽어요. 이제 나이 좀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반주사 이런 것들을 잘 맞으면 괜찮습니다. 요즘에 의학이 돈이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네. 한국 어떤 과학의 힘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어느 병원이 잘하죠? 뭐 요즘에는 역시나 이제 네, 뭐 그 병원 이름이 있던데 공짜로 네. 광고하는 네. 병원 요새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과학이 다음이면 젊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파트 읽어주세요. 재밌는 소리를 좀 해봐. 개노잼이니까 안 읽지. 에 왜 파수들한테 왜 그래? 개노잼이니까 안 읽습니다. 재밌는 거면 파수고 뭐고 다 읽습니다.
IPS의 144주사 27인치 모니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있을걸요? 어? 없나요? 우리 파수가 방송이 노잼이니까 채팅이 노잼이다. 아하, 아하. 그럴수록 채팅이라도 재밌게 해줘야지. 맞아. 아니 시청자는 자세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로 먹으려고 그래. 아니 시국도 이런데 채팅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그러고도 여러분이 프로 파수입니까? 그럼요. 그럼 아마추어리즘은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이머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제품으로 가격은 당연히 좀 있습니다. 네. 단아 최저가 기준 65만 원대. 네. 일단은 TN 패널이 IPS보다는 게임할 때는 훨씬 더 좋아요. FPS용으로는. 예. 그래서 프로 게이머들도 다 TN 패널을 씁니다. 맞습니다. 프로 게이머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게임만 할 건 아니니까 IPS로 나온 게 아마 다른 제품에 IPS로 144Hz 모니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65만 원. 보통 우리가 선수들이 쓰는 게 24인치 144Hz 많이 쓰고 예, 27인치 아 그렇죠 이건 27인치예요 이건 27인치입니다 3인치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네. 다른 브랜드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지금 말하는 읍읍 브랜드 같은 경우에 가격 기준 24인치예요 예, 24인치 이거 왜 비싸지라고 하시면 24인치예요 그렇죠 144에 QHD이고 27인치이기 때문에 가격이 65만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네, 비싸면 사지 마세요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산다고 저희한테 뭐 떨어지는 기능이 아니고 네. 여러분이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하기 쉬운 거는 24인치가 아니다 네. 네. 그리고 QHD다 그렇죠 두 가지요 그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거 이 정도는 사실은 그냥 다 쓰고 있는... 계셔요? 네, 다 쓰고 네. 계시고 여러분들 지금 뭐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다 저런 걸로 지금 네. QHD나 뭐 UHD 모니터로 보고 계신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극장에서 보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럼요 네. 대단한 분들이 오금 시어터쯤은 다 갖고 있잖아요 집에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 게이밍 라인업으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알파 스캔이 디아블로 2 할 건데 이건 너무 크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디아2 하실 거면 이거 너무 커요 네 이거는 예. 디아2 창모드로 하면 다중창모로 해가지고 한 4개 정도 띄울 수 있어요 디아2 있거든요. 같은 경우나 리니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게임에서 지원하는 프레임 자체가 네 그리고 디아2가 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디아2에서 제공하는 고해상도 모드가 아마 640, 480일 거예요 아 애초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게 저해상도가 640, 480인가? 그렇겠죠 800, 600은 되지 않을까요? 아 800에 600 네. 800에 600이 고해상도 네. 640, 480이 저해상도고 디아블로2의 초고화질 버전이 800에 600이기 때문에 네. QHD면은 4개는 안 들어가고 3개는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디아블로2 하는 분 보면은 창모드로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엔 전체화면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픽셀이 막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엄지손가락 많아가지고. 네.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알파스캔 모델까지 알파스캔이 예전에 사실은 몇 년, 꽤 오래됐죠. 와사비망고 같은 어떤 그런 포지셔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기술력이라든지 AS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대는 확실히 우리 가무새들이 봤을 때는 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만큼의 품질이라든지 AS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매우 높죠. 알파스캔은 예. 이미 어떤 신뢰의 브랜드. 아 그럼요. 대기업하고 충분히 경쟁이 되는. 예. 사실 모니터 하면은 지금 막 나왔던 거죠. 앞에 나왔던 필립스 모니터라든지 뭐 LG 모니터라든지 삼성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 가격대 좀 있는 그런 모니터인데 알파스캔이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가서 경쟁이 그쵸? 되는 그리고 예. 대기업이랑 경쟁된다? 뭘 말하냐면 AS가 좋다 네. 네 맞아요 그 얘기죠 AS가 거의 뭐 대기업급으로 되니까 삼성 LG급으로 AS는 알파스캔에 대해서 알파스캔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AS까지 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귀찮아서 AS 안 맞고 그냥 쓰는 편이라서 저는 모니터는 모니터 AS는 불량화소 있으면 뭐 어때 눈 깜빡이면 되지 그냥 모니터는 저희가 한번 그 PC방에서 네. 주먹 어택 한번 아, 네, 원펌 밴 한번 있어서 이제 AS 보내 이거는 못 고친다. 네. 그냥 사시라.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찌 됐든 네. 네, AS가 잘 된다. 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부에서 저희가 모니터 세 가지 설명을 해 드렸고요. 2부에서도 모니터 세 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과 동시에 생방송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경품 드릴 예정입니다. 생방송 이벤트로 드리는 경품 같은 경우는 LG의 이 블루투스 헤드셋. 아, 저게 네. 진짜
꿀입니다. 진짜 좋죠. 그리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이게 LG가 실수 제일 많이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블루스데스 정말 뜬금없이 네. 네. 삼성을 뛰어넘는 아, 네. LG 뭐 비교도 명품. 못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아이폰이 지금 군형이 없어져가지고 또 수요가 그리고 걔네들 에어팟은 너무 이상해. 에어팟사는 이거서 아 이게 훨씬 낫거든요. 그것과 함께 뷰소닉의 그냥 모니터가 아닙니다. 네. 무결점 모니터. 아하 네. 무결점 두 번 있네. 무결점이 두 번 있네. 얼마나 결점이 무결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 번 확인한 무결점 모니터까지 생방송 이벤트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 네. 2부까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트위치는 이게 저희가 드릴 때 네. 채팅창 얼리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트위치가 그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정하기가 좀 힘들어. 그렇습니다. 빨리 얼리기 기능 만들면은 네, 그때 얼리기 기능 좀 만들어주시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생각해요. 저희 잠시 쉬었다 잠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나와 표준 모니터 방송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빵야.